경상도에 화개장터가 있다면 남원에 인월시장이 있다. 매달 3일과 8일 5일장이 열리면 장날이면 남원 사람은 물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장꾼들까지 모여드는데 사인들이 많지. 사인들이 이제 그렇게 전라도 경상도 뭐 저 하동 뭐 여기 사랑 닦여서 다 왔어. 시골 장터라고 해도 있을 건 다 있다. 멋쟁이 어르신들을 위한 의류점부터 생필품이란 생필품은 죄다 모아둔 잡화점까지 살림에 필요한 상품들이 빼곡하다. 인월시장에 와서 이것 안 사면 섭하다. 지리산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덕에 맛이 일품이라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키운 신토불이 농산물이라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주말과 장날이 겹치면 더욱 풍성해진 주말장터가 열리는데 이름하여 인월 토요장터 되겠다. 인월 특산물 지리산 흑돼지는 물론이요, 지리산이 키운 고랭지 농산물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 먹거리 장터까지 함께 열려 장구경하는 재미 쑥쑥 올라간다. 인월장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먹거리 또 좋은 특산물 농산물 아주 무궁의 식품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사갈 수 있는 장터가 바로 인월장터입니다. 지리산 인기 안 부럽다. 전국적으로 유명세 치르고 있는 인월시장. 미식가들 입맛 사로잡은 맛집들이 즐비하기 때문인데 보리밥에 지리산 나물을 넣어 쓱쓱 비벼먹는 비빔밥은 먹는 순간 건강함이 팍팍 전해지고 3대째 이온 손맛으로 끓여낸 순대국밥과 돼지국밥은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을 정도. 맛보고 즐기고 장보고 또 즐기고 오면 누구라도 반하게 되는 지리산 자락의 명소 남원 인월시장에서 지금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가 시작됩니다. 와글와글 시작!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황지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우리 어르신들 박수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안하셨죠? 자 오늘은 제가 여행 온 기분으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요 정말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아 바로 실제로 지리산을 관광객 둘레길을 도시고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이 어디냐? 남원에 자리하고 있는 인월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인월 전통시장은요, 이 지리산의 온갖 약초, 아주 약초가 많고요. 그리고 또 농산물들이 땅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싱싱해요. 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우와 이 싱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아주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래 잘 부르는 건 기본이고요. 공연 중에서 이분 공연을 또 빠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공연이 아주 특이하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유미 씨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유미 씨 박수로 나주십시오.
인월 시장과 이제 남원의 인월 시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참가자들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가자는요, 김혜은 씨고요. 준비하신 노래, 웃으며 삽시다. 여러분, 박수로 내주십시오. 강태우, 최은찬 두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해주십시오. 여행을 떠나요. 박수. 안녕하세요. 헐. 푸른 언덕에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몽둥이 뜨는 이른 아침에 잘했어. 왜냐면 친구가 넌 고음불가인가 봐.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 둘이 친구 사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형, 동생. 형, 동생. 몇 학년이야,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네. 아하, 잘생겼네. 잘생겼어. 잘생겼어. 하여튼 잘생겼어. 근데 둘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아, 그 오늘 아침에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는 선생님한테 말하고 왔어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이렇게 노래 자랑하시는 거야? 예. 아, 근데 노래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두 학생이 춤 한번 추는 거 어떨까 싶어. 춤. 아, 좋죠. 자, 그러면 마이크를 주시고 자, 우리 아들들이 춤 한번 추는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쳐주셔. 우리 아들들, 자, 춤 갑니다. 가만 있어 봐봐. 너 앞으로 얘 만나지 마라. 너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얘는 옆에서 웃고만 앉았다.
자, 요거 침을 줘. 안경도 주고 오늘 제대로 마음껏 한번 해보자고. 어때요? 괜찮죠? 우리 아들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춤 너무나 좋아. 자, 다시 한번 박수. 더 했다가는 애 잡궜어, 애 잡궜어. 고등학교 2학년, 자, 교복 좀 잘 입어. 왜냐면 학생이니까, 교복은 다시 입어야지. 그럼. 그리고, 네,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그렇게 가깝게 지낼 필요가 없겠더라고. 너 헥헥거리는데,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었어. 알았지? 그런 동생이요. 네. 그래도 동생 좀 많이 좀 챙겨주시고. 자,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꿈 이루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출연자 모십니다. 양창식 씨 준비하신 노래 사랑의 트위스트. 아이. 안녕하세요, 양창식입니다. 학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사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하!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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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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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박수! 마그라글 시장과 이제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사는 인월시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월시장에 와보니까요, 이게 여긴 분명히 전라북도 남원이라 전라도 구수한 사투리가 들려야 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또 들려.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쪽은 남원, 지리산 반대편은 함양도 있고 마천도 있고 또 유명한 산청도. 그러니까 많은 장사꾼들이 이 오일장의 인월시장을 아주 그 옛날부터 많이들 찾아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개장 터 못지않은 게 바로 이곳 남원 인월시장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 이거 소개하기가 좀 별로 마음이 안 편한데. 왜냐면 난 남자인데 너무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 보면 나도 사람이라 질투는 좀 나요. 근데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또 많은 팬들이 사랑을 주고 계신데 목소리가 아주 또 애절하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만나보시겠습니다. 진혜성 씨, 여러분 큰 박수로 내주십시오. 내리네 눈물처럼 어여없이 내리네
사랑 사랑에 눈물이 떠냐 아쉬움이 떠냐 사랑에 눈물이 떠냐 그리움이 떠냐 사랑을 잃은 눈물에 젖어 사나이는 말 없이 떠나간다 지리산에서 지금 좋은 기운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좋은 기운 좀 드릴게요. 노래 잘 부르고 정말로 효녀요. 아주 소문난 효녀요.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자는 양양 인사드립니다. 양양!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당신 품에 안겨 당신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닷부터 영원까지 사랑을 하나 내 맘에 섞은 한
싶어요. 든든한 가슴에 안겨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부터 영혼까지 사랑은 하나 내 맘에 속한 당신 내 맘에 속한 나 멀리 널 시작 와그라굴 시장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김종현 씨 준비하신 노래 못 잊겠어요. 여러분 박수. 올레레레레. 올레레레레레. 엄니. 예. 이 마늘 아니요? 이거 마늘이지. 어허. 예, 이 세상에 다 가는 알아주는 마늘에 딴 거 열 개 안 먹고 이거 반 개를 먹어도 여기 그 맛집 사는 게 좋다. 여기. 아. 맛이. 다 열 쪽을 이렇게 반 쪽을 해도 음식이 그 맛인 맛이고. 엄지 그런데 목청이 좋으시네. 아, 이런 걸 먹상이 마늘 잡숴서 그런 게. 이런 걸 먹여 목청이 이제 생긴 허리도 이렇게 뻣뻣하고. 우리 엄니가 가만히 보니까 말씨가 경상도 말씨요. 예, 경상도의 산 넘어. 예. 함양. 함양. 응. 함양에서 여기 오시는겨? 57년 전 여기 살림을 살았다가 이노래. 인월 시장에서 57년 동안 장사를 하셨대. 그런 게. 요 정도 마늘이면 얼마 정도에 팔아야 돼요? 요 정도 마늘 정도면 최고 상품이거든. 최고 상품. 5만 원. 오늘 와그라글 시장고에 이제 최초로 마늘 팔어. 여기서. 누구 없어요? 5만 원? 5만 원. 아유, 뭔 돈이겠어. 형님 나오셔. 형님 나오셔. 자, 지금 저 형님이 5만 원 얘기하셨어. 예. 이 형님한테 이 마늘 팔을게. 그래도 돼? 예. 형님, 마늘 이거. 이거는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이 진짜. 그래, 5만 원 빨리 줘. 세 분 나와. 우리 어머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토종입니다. 57년을 인월시장을 지켜주신 인월시장의 산 증인이십니다. 노래 한번 멋지게 한번을. 예. 박수 없으면 노래 못 하시겠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못 잊겠어요. 출발. 골골이는 피어난 골목길을 두 손을 마주잡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애태우는 그날 잘한다!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 마사 와야 똥사는 지금 이거 돌다가 피시,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에어 좀 싸줘봐요.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뭐라 그러잖아. 예, 똥을 팍 싸빈네. 잘하셨어요. 아니 잘하긴 뭘 잘해. 약을 똥을 싸빈데. 뭐라고요 엄니? 약을 똥을 싸빈데 뭘 잘이야. 아유 난 똥을 팍 싸가지고 그만 하다가 중단해버려서 선사를 만나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간다. 이제 똥을 싸서 내가 가방을 똥 치우러 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오신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프지 않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자고.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출연자 계속해서 모십니다. 김경현 씨 준비하신 노래 안동역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을 시장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현입니다. 민을 시장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인심 좋고 모두 모두 풍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꼭 오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어떤 사람이야 천문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 어느 눈이 무릎까지 흩었는데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어디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 기적 소리가 나 아침밤에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계속해서 다음 출연자 만나봅니다. 박경자 씨 곰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희두 씨 준비하신 노래 난. 여러분 박수로 내주십시오. 오늘 계속 들어오네. 아이고 이게 커도 엄청나게 크네. 에? 아니 그러면 이거 파프리카를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 팔고 있는데요. 예. 네. 선전 좀 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아 파프리카를 팔고 계신데. 네, 네. 자 그러면 이 파프리카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세요. 파프리카는 네.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10배 이상 많고요. 오. 예. 피부 노화 작용을. 네. 피부를 젊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요. 네. 피부를 안 늙게 합니다. 성분이. 아, 파프리카는 사실 우리가 요리할 때 다 어디든지 들어가는 게 파프리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눈으로 보기 좋은 게 바로 파프리카라고 하는데 어쨌든 파프리카 좀 많이 좀 여러분들 구매 좀 해주시고요.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조승구 난. 난. 여러분 박수로 노래 청해 듣습니다.
사랑 신의 사랑 걸리면 마약처럼 빠져들어 모든 것을 위태한 섹시한 여자여 나는 백하라고 숫잔 속에 떠오른 얼굴 둥그진 사랑이여 당신이 볼까 얼른 마셔보지만 가슴 벌렁벌렁 난난난 이게 난난난 너를 내 사랑은 너뿐이야 박수! 감사합니다. 인월 시장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일부러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직접 먹어본 것도 있고요. 이곳에는 흑돼지, 지리산 흑돼지로 끓인 돼지국밥이 정말 칼칼한 국물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예, 돼지국밥 한번 꼭 드셔보시고 그리고 보리밥에 지리산 산채나물 각종 채소가 정말 다양합니다. 나물이 많아서 비빔밥이 정말 꿀맛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시면 장도 보시고 주전부리 즐길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트로트 걸그룹 예쁜 아가씨 세 분 삼순이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하나 주십시오. 삼순이
계속해서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민병만 씨 준비하셨느냐 우동잎입니다. 여러분 박수.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동잎 한 잎 부이 멀어지는 가을밤에 어디서 끌려오나 이끌라니 우는 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밤의 정막을 어이에서 마음은 싫다고 울어대나 그 마음 하셨어요.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김재봉 씨 준비하신 노래 나야 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놓지 그냥 하긴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잔에 한 잔 건건이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자 내가 뭐 어때서 나 건들지마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괜찮습니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니 하자 하루를 알아내며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이 외쳐 보아도 힘겨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반짝이 어둠은 내리고 바람 탄대 아냐 괜찮아 나 절 보면 박수 자 이제 와그락을 시작한 이제 남원 인월시장편 마지막 출연자가 되겠습니다 김문영씨고요 준비하신 노래 보릿고개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바가지 배 채우시던 세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노래 끝나셨고, 여러분,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심사 결과 집계되는 동안에 초대 가수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 이름 두 글자가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국민 가수 현철 오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하는 당신 사랑의 그리스도 낯설던 그 손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마지막 내 사랑도 자존심도 가져간 당신 이제 남은 인월샷에서 모든 출연자 그리고 초대 가수 순서 마무리됐고요. 결과는 제 손안에 잡혀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신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에게 박수 좀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우리 남은 인월샷을 잘 이끌어주고 계신 이동식 상인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상인회장님을 크게 좀 박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와그락을 시장가요제 인기상. 인기상 여행을 떠나요. 강태우 최은찬 군 축하합니다. 아, 오늘 아주 멋진 춤 잘 봤습니다. 예. 자, 이어서
장려상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와그락을 시작한 이제 장려상 웃으며 삽시다. 김혜은 씨 축하합니다. 어머나. 아이고. 예예. 예. 멀리 울산에서 오셔서 오늘 장려상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수상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우수상 수상자 사랑의 트위스트 양창식 씨. 예, 우리 새마을금고 직원, 네, 모든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새마을금고 직원 축하합니다. 자, 이제 와그락을 시작한 이제 남원 인월시장의 최우수상 수상자 발표합니다. 최우수상 수상자 축하합니다. 곰배령 부르신 박경자 씨 축하합니다. 잘 불러주셨습니다. 어유, 상품권 그리고 부상. 아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남원 인월시장에 오시면 좋은 게요, 주변에 관광지가 분명히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발해봉도 있고요, 둘레길, 황산대첩비, 그리고 실상사 같은 명소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남원 인월시장의 발걸음 한 번만 좀 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오늘 최우수상 수상자 앵콜송 들으면서 황기순은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황기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냐? 여기가 전라북도 같은데 또 경상남도 같기도 하고 지리산이 있는데 어쨌든 산세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바로 인월시장인데 내가 인월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 이동식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아유, 회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월시장은 이런 시장이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인월시장은, 네, 지리산을 놓고 봤을 때, 네, 남쪽을 보면은 아마 하동 화계장터를 아실 겁니다. 화계장터 유명하죠. 네, 북쪽을 보면 우리 인월장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화계장터, 북쪽으로는 여기 인월시장. 그렇죠. 밑으로는 함양, 옆으로는 남원. 함양 남원. 예. 경계선에 위치한 곳이 인월 재래시장입니다. 이야, 그러면 예전부터 이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보다 보다 컸죠. 경상도 주민들이 이곳 우리 인월장터에 와서 물물교환을 많이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오호, 남원 인월시장 어떤 시장인지요? 우리 회장님하고 또 한번 훑어봐야죠. 샅샅이. 회장님, 그러면 가시죠. 아, 예. 이거 마늘 좀 봐, 마늘 좀 봐. 네. 언니, 별일 없죠? 잠깐만, 지금, 보니까 마늘을 직접 까고 계셔. 이걸 까서 파는 거요? 예. 아니, 그냥 그대로 팔면 되잖아. 또 깐 거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냥 사가는 분도 있는데, 예, 깐 거를 또 찾는 사람들이 있다. 예. 오, 그러면 이 많은 마늘을 어머니 어디서 갖고 오는 거요? 요거는 함양 마늘이고, 네, 요거는 경북 어성 마늘이고, 저거는 여기 이어서 난 지방 마늘, 그리고 음북 마늘이고 그래요. 여기 인월시장에서 몇 년째 장사하시는 거예요? 저요, 한 15년 됐어요. 아, 15년 되셨어? 예. 그러면 그전에는 혹시 어디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어디서 농사 짓죠? 함양. 경남 함양.
여기가 남원인데 함양에서 오셔? 함양이요. 턱만 넘으면 함양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기 인심 어때요, 언니? 인심 좋지요, 뭐. 인심 좋지. 물 좋고, 공기 좋고. 아니, 지리산 있는데 막 공기 좋다, 뭐 이런 거는 얘기. 여기는 시원해서 좋고. 그러죠, 그러죠. 언니가 15년째 여기서 파는데. 예. 언니보다 더 오래되신 분 계셔? 저분. 어디, 어디? 저 앉아. 가면서 봐봐, 언니. 여기서 몇 년을 하셨다고? 57년. What? 예. 우리 고추들 다 죽었다. 가면서 봐봐. 거짓말 아니지. 57년 했단 말이야? 아유, 통과도 내가 만났는데. 이거 합격부등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리산 산신령이라. 산신령이야. 여기 인월시장 산신령이네. 그렇지. 아. 잘하네, 이제. 인월시장 역사네, 역사. 역사라, 역사. 아이고. 언니 그러면은 몇 학년 몇 반이셔 지금? 아이고, 이제 8년. 이제 7학년 7반. 7학년 7반? 응. 하면서 57년 하셨다고 그랬지? 아, 그러면 시집 가자마자. 아, 하나 딱 뺏고, 고생이면서 했지. 아이고. 자녀가 몇 분이요? 오남매. 오남매. 아들, 딸 하나. 가면서 봐봐. 그러면은 애를, 처대를. 아들 하나. 없고. 없고. 이거를. 하나 끌리고. 이고. 어머. 근데 애는 언제 만들었대요? 아, 그거야. 잠깐 성을 만들어가서 난 거지. 아, 그걸 시간 두고 만드는가? 우리 인월시장 어떤 시장이다, 우리 엄니가? 아유, 세상에 다르게 봐도 우리 인월시장 같은 사람 나 볼 데가 없어. 에. 왜냐면은, 여도 인심도 좋고, 공기도 좋고, 장수시장이라서, 그만치 물건도 좋은 거 날마고, 저 올라가다도 인월은 씻어가는. 그럼, 그럼.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월시장 많이 오시고, 그리고 내가 농산물 파는 거는, 근데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다. 아, 근데 언니가 아, 나는 여기서 배구고 정주고 저 서울에서 오면 20년 전이라 30년 전이라 항상 나만 보면 반갑다고 그래, 인사를 하거든. 그래, 그래. 그러면은 언니하고 저하고 이쁘게 저 카메라 보고 인월시장 맞으지 마주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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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같이 시작. 인월시장 내려주세요. 아이고. 아니 근데 회장님 언뜻 들으니까 여기 인월이 남원 쪽 춘향이도 춘향인데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흥부 놀부 본고장입니다. 여기가? 네 맞아요. 흥부 놀부 본고장이 여기래요. 여기 맞습니다. 바로 인월. 그러면 여기 흥부래는 뭐요? 일단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물어볼게요. 저 사장님 계세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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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흥부네잖아요. 예예. 예, 근데 맞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 예. 흥부 놀부가 예. 원래 여기 이 지역이 본고장이요? 예 맞습니다. 혹시 저 후손은 아니죠? 아니지요. 그냥 예. 상호가 흥부네. 예, 예. 예 동가 건강원으로 돼. 근데 보니까 약초가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리산에서 나오는 거. 다 지리산 거예요? 예, 예. 어떤 약초가 있어요? 좀 귀한 거. 우리가 흔히 모르는 약초가 여기 뭐가 있어요? 이제 새물팍이라고 해요. 네? 새물팍이라고 우술이라고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몰라. 호능은 요즘에는 인터넷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닭발하고 관절해서 먹는 거지요. 아, 관절에 좋다. 예. 엿이 있네? 엿, 엿. 엿 아닙니다. 엿. 올거 하우스 속에서 여기 박이 달려요. 좀 더 연하게 익을 때는 우거리를 해서 나무를 해요. 근데 이거 다 익게 하면은 바가지가 되지 옛날. 우리가 뜨는 바가지? 바가지. 예, 예. 그걸 아, 그래요? 예, 예. 연하기에는 나물도 먹고 예, 예. 이제 조금 억세지면은 바가지를 쓰고. 예, 바가지. 속을 파내고 바가지를 만들고. 야, 이런 거구나. 건강원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들이 한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오. 여기서 한 지는 한 4년, 3년째 들어서고요. 저희들이 사슴을 키워요. 사슴을 키우면은 녹용을 이제 뿔을 따라 가져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져가는데 거의 다 내리달라고 하면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건강원을 시작했어요. 아. 꽃사슴 키우다 해도 녹용이 있으니까. 네, 요즘은 자연... 녹용 처리예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좀 몸보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간단하게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자랑은 할 건 없고요. 아유, 그냥 우리 네. 여기 이날 시장에 재래시장에 지금 좀 거시기잖아요. 네.
이게 좀 활성화되고로 네. 많이 오셔가지고 이 둘레길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오셔서 좀 훌러보고 나는요 그것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보면 가슴이 좀 짠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자랑하세요 그러면 내 자랑하기 바쁜데 내 자랑은 제껴놓고 우리 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남부터 배려하니까 이거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흥분해입니다. 흥분해. 놀분해가 아니고 흥분해요. 흥분해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고객분들한테 지금 마음으로 잘 대해주시기 바래요. 예예. 예, 예. 이게 뭐라고요? 이거 우술 쇠물팍입니다. 쇠물팍. 쇠물팍. 무릎팍이 아니고 쇠물팍. 아니 여기 꽁당부리 밥집인데 여기 왜 오셨어요? 저는 이날 재래시장 오면은 네.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에요. 필수 코스? 필수 코스. 저 사장님! 네, 어서오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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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시네. 네. 아니 여기 꽁당부리 밥집인데 그렇게 유명해요? 아, 예. 어머. 아, 둘레길. 손님들이 다 오셨어요. 가면서 봐봐. 보니까 네.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네, 우리가 네, 네, 네. 산행하고 들리는 데가 여기. 네네. 네. 아이고 네. 반찬이 그냥 어마어마 무지무지 막지하네. 야, 요 양푼도 아주 그냥 옛날 그냥 재래 양푼. 저희 밥먹이 남아야 되는 거 봐. 밥부터 밥부터. 예, 보리밥 쌀밥 보리밥. 예. 야, 요거 봐라. 아이고. 이거 뜬 거 보이시죠? 이거 딱 보기에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고구마도 있죠. 네. 이거 팥죽. 팥죽. 야, 아니 이거를 그냥 원하는 만큼 드실 수 있고 6,000원. 네. 여기가 지리산이 바로 옆댕이잖아. 네. 붙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갖고 온 게 나물이고 뭐고 많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냥 그대로예요. 자연 그대로. 야, 요거만 먹어도 지리산 기운을 어쨌든 내가 받아가는 거라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저기 참기름요. 참기름도 여기 또 네. 있어. 아낌없이 주전다. 참기름. 야, 참기름을 넣어서. 자기야 많이 먹어. 맛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잘 굽는 돌이다. 근데 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신선하니까 조리밥 맛이 또 틀리네. 여기 100명 오시면 100명 다 아 잘 먹고 간다 하시겠어. 한번 드시고 가시면 응. 연결로 갖고 오셔요. 꼭 가서 먹어라 이거 하겠어. 네. 너무 맛있어, 너무. 피자냐? 현미짜잖아. 먹을 거 잔뜩 먹고, 그냥 맛있는 거 고구마니 뭐니면, 이거 팥죽 이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월시장 오시면, 우리 꽁당보리밥집, 인월꽁당보리밥, 인월꽁당보리밥 한번 해봐요. 인월꽁당보리밥집으로 오세요. 꼭 오세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어느 시장이든 뭐 전통시장 가면 우리 어머니의 정성도 느낄 수 있고 덤이라는 것도 항상 느낄 수 있는데 여기 인월시장만큼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월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월? 인월? 인월이 끓임자 발월 자를 써서 그 저기 인월이라고 지명을 했는데 우왕 1380년 예장 아지발토가 전주성을 치러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이성계 장군이 이곳 성산에서 예장 아지발토를 무찌를 때 시럽같이 어두운 금은밤 어두우니까 천지신령께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굽이 살피셔 달을 좀 뜨게 해달라고 해서 그 순간 달이 떠서 예장을 무찌를 수 있다는 그런 전례가 있고 그 공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도 항상 대첩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너리라는 곳이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 노래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네. 오호. 그러면 더 애끼하지 이노리 시장. 안 그래요? 사랑해주세요. 애용해주시고. 예예. 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노리 시장, 역사가 있는 이노리 시장으로 많이 많이 오세요.